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니랑 강정 만들러 왔어요. 언니 뭐 했어? 엿을 꽈는 걸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엿을 꽈어요. 이렇게 엿을 꽈은 거에 보글보글 끓여서 콩을 섞었어요. 맞나? 그 다음에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써는 거야. 콩은 엿을 많이 먹는데. 콩은 엿을 많이 먹어? 아니야, 이거. 집에서 할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 나는 이거 한 번도 가서 안 했다. 진짜? 집에서 매냈어? 대단하다. 주세요, 맛있지? 오, 콩강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야. 맛있겠다. 이쁘게 썼는데. 예쁘게. 나처럼 예쁘게. 소파에서 강직 하나 감자 올라가지마. 안 해도 된다, 그냥. 그래도 피곤하다, 숙형이도. 이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줄 건데? 굳으면 썰이고 내가 이쪽으로 반대기다 바꿔야지. 굳으면 네가 여기서 썰어. 이거 언제 굳어? 어우 오늘 굳어? 콩은 조금 넣어줘. 너 미세먼지 많나? 눈못 열겠지? 눈 열어놓을까? 요즘에 언니는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 언니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딱 대고 딱 써는 거야? 오, 다 있네 언니. 감기 나타나고 이렇게. 어? 언니가 얘기해. 저한테 강정 만들러 오세요. 그래, 안 돼? 저한테 강정 만들러 오세요. 이것도 무거운데. 재료가 다 좋아야 돼. 재료가 다 좋아야지. 뭐든지. 이러면 언니야, 수입산도 아니고, 전부 다 국내산이잖아. 좋다, 그죠? 힘들다 언니야. 힘들다 안 들어요. 재밌어. 재밌어? 하고 이제 갔다. 이거 바꿀 거 없다. 내가 이리고 온 거야. 이거 씻어줄까? 아니. 안 씻어? 먹을게. 콩강정이 완성이 됐어요. 우와. 조금 이따가 제가 쓸 거예요. 예쁘게. 재밌는 시험으로 보여야 돼, 지금. 여기 어디 바닥에? 응. 내 시음으로 간다면 여기 누울 수가 있어. 더럽지 않게? 여기였냐? 아! 시까꼬아! 그러면 아니 도마에 부어라며? 아니 이거 한쪽에 한다고. 아 엿을 복을 할 때. 내담 찍어 먹어봐. 무슨 맛나? 생강맛이다. 언니야, 생강맛이 나는데, 요새.
우와, 보실래요? 도라지하고 생강하고 같이 넣어서 이거 엿을 구운 거래요. 그러면 이 설탕을 좀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면 잔어가 그냥 물질과 썰으면 되는데. 이거 빨리 안 썰으면 안 썰이던데, 다 부서진데. 진짜? 지금 썰까? 마지막에 칼로 한 해봐요. 이렇게 보글보글하면 이제 또 뭐 할 거야, 언니? 콩을 넣어야지. 아, 콩이 많네. 요새 양에 따라서 언니는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맛있겠다. 내가 요새 직접 까봐. 근데 도라지하고 생강을 넣어서 요새 까서 먹는다. 오, 참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해서 또 밀고, 응? 그러면 나는 좋다. 끝까지 시작하면 되잖아. 나는 저거를 썰러 가야지. 이렇게 칼로 한번 해봐. 예쁘게 썰어지는데. 잘하지? 그럼 저리 밀어봅니다. 이러면 완성이라는 거지? 한 개 먹어. 이따 썰어놓고.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돼요. 저는 그거 가면 이렇게 쫙쫙 그리는 큰 칼로 있잖아. 네모난 칼이 대단한 게 있더라고, 늑대란 거. 그거 쫙쫙 늑더라고. 이건 전문 같다. 다 썰었어. 여기다 가져가라고 깨끗하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쪽으로 썰어야 돼. 한 개 하면 쫙쫙 해. 네가 두 개 놓고 하든지 옆으로. 내가 하나 보여줄까? 어? 새로 보여줄까? 잠깐만. 아니 이쪽 한쪽에는 썰었는데 이쪽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모양 잘하네. 아, 이렇게? 언니야, 그래도, 언니 동생 머리 좋지?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다 하잖아. 맛있네. 나는 먹어. 뭐, 한 살짝 하나 쏟으면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맛있겠죠? 맛있다, 언니야. 맛있죠? 생강 맛에 도라지 맛이 나요.
가산이 좋을까요? 언니야. 내가 왔다 갔다 하네. 언니야. 가산이 내가 알고. 나도 태어나서 이거 처음이다. 찔게요. 까드리. 전화가 왔어. 응. 네가 어제 어때? 응. 얘가 전화 누구게? 언니야. 뭐라고? 니가 누구게 전화 오는데 누구게? 그러니까 나는 봤는데 언니야 가다가 이 뭐라 이거? 어 이건 아니 여신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안 나올까? 응. 어. 조금 약간. 어 많아 많아. 여기 조금 약아. 떨어져 말라니까. 근데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돼. 이봐. 이건 얼마 있는데. 코가 이렇게 많이. 너무 크다 이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 응? 그게 양이 딱 맞는 거야. 아, 중간에가 맞다 이 말이지. 어, 어. 알아.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새 이불이 안 썰어져. 목표가 그렇다. 아니야, 이불 썰었잖아. 아, 너무 크다고. 크다고? 응, 뭐야. 얘도 크네. 알았어, 조그만하게 썰게. 역시 달라붙었어. 언니 엿 먹을래? 엿 먹을래 언니야? 어? 아니야. 여기서 조금 찍어요. 이봐. 떨어지질 않아. 여기서 좋아서 그래. 응? 응? 여기서 좋아서 그래. 응, 이봐. 너무 맛있어. 여기서 봐봐. 일단에도 내가 깨 여기 눈만 세 선풍기 어디 있어? 지금 무슨 언니 이거 다 어디다가 어떻게 해놓을 거야? 하면서 담아놨어. 아, 달아. 내가 여기 다 떨고 놓았거든. 아, 진짜? 팔이 크고 그러네. 엄마. 팔에만 묻잖아. 끄덕끄덕하게 괜찮으세요? 일단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절대 조절해 주세요. 네. 지지 말고 해봐요. 그렇지. 이 썰은 사람이 빨리 동작이 안 빨라졌거든요. 아니야, 내가 빨리 할게 이제. 더워. 오야 벗어. 벗으면 추운 거 아니면 어떡해. 이거 일을 안 하면 죽어. 내가 할게 비켜봐라. 이건 할 수 있다. 이래가 처음에 그 딱 들고
그건 할 자리가 없잖아. 아, 잘 굳었다. 맛있겠죠? 그치, 굳었다. 내가 할게. 이제 해. 지금 이게 딱이잖냐. 그래. 아야. 조심. 또 하도록 한다고. 아니, 여기 오라며. 제일 처음에 그래야 돼. 야, 이거 다 붙었는데. 이거 언제 굳겠냐? 옛날에 언니야, 엄마 아버지가 이거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구경만 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주워 먹고 보면은 아니 내가 그리고 떨어지나 실패는 아니지요. 이제까지 아버지하고 손이 너무 크다. 조금만 하겠을까? 응. 알았어. 이제까지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그거 언니야 반만큼만 작겠을까? 성주까지 언니야. 요 정도로. 어, 성주까지 떡국도 빼러 가지 않았나? 요즘에는 언니 아니었으면 떡국도 못 먹었다. 에이. 자. 아, 진짜. 언니야, 그게 아니고. 언니가 봐라, 이거 봐라. 아, 사람들 딱딱 해야 돼. 물에 한번 씻어. 아, 딱. 이게 또 내 탓이야, 언니야, 이게. 할로. 찾아봐. 그, 이따 끓였나? 어. 근데, 조금만 연양을, 조금만 작게 하면 될 것 같아. 맛있다. 응, 이렇게 너무 붙어. 내 탓이 아니오? 어, 많이 먹는다. 많이 안 먹어도 되겠다, 본인도. 이따 내가 한 잔. 됐나면 저수 도마로 가가 이 도마 씻어야 돼. 근데 끝에 거는 진짜 예쁘게 된다. 이게 왜냐? 아짝 굴리지. 어? 얇아가 아짝 굴리지. 그래, 아니야. 봐봐.
어디 갔지? 한 개는? 어, 이렇게. 맛있겠죠? 한 개씩 드세요. 콩, 어, 검은 콩 강정이에요. 근데 재밌는데. 아이고야. 이거 씻을까? 도마를? 응? 안 씻어.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돼. 씻어야 돼? 응. 이것도? 이것도? 아니, 6시 굽기는 굳었다. 굽는다. 아니, 여기다가 어떻게 생강을 넣을 생각을 했어? 생강은 맛있어. 어, 생강, 생강향이 솔솔 나는 게 맛있는데. 이거 다 씻어야지. 아까, 그래도 이거 어쩌어 이거. 이거 저 안에 그물을 그려. 그래도 조금 많은 거 같잖아. 안 많을 것 같아. 딱일 것 같아. 어, 딱이다. 아, 내가 잘했다. 이건 내가 뽑아왔었는데, 이거. 아, 그건 그러네. 어떻게 넣으면 묻어가지고. 어. 담아서. 뜨거운 방에 놔두면. 그러면 안 할게. 나 이거 좀. 내가 밀을게. 쭉쭉쭉쭉 잘한다. 근데 왜 붙지? 남아 그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붙어 나와? 그 그림이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붙어. 아니야, 언니 칼국수 잘 밀겠다. 뭐가도 몰라요. 우리 엄마 해달라며 칼국수. 맛있게 해줬었는데 나 엄마 해주는 거 모르지. 그래 모르지. 우리는 전 안 배웠어. 우리 언니가요 이렇게 밀고 있어요. 하면 하겠지 뭐. 뭐 한 게 있겠어. 아니 장갑 하나 끼고. 아, 맨손으로 할 거야. 언니야 우리 엄마하고 언제 가서 칼국수 한 번 만들어 먹을까? 아, 엄마가 일 할 힘들지. 우리가 하면 되지. 언니 국수 꽁지 않아? 그거 불에 구워가. 그래, 맞어. 진짜 맛있었는데. 응. 서로 몰라. 응. 집불에 구워가지고. 이 형 소리 났지? 응? 아니야, 내, 언니 폰인가, 내 폰인가. 아, 차에서 캤어. 아니라니까. 언니 차? 아니, 저 뒤에서 차 소리, 앵앵 소리 났는데. 금방 났어. 볼까? 그래서 안 가네. 왜? 나도 안 나는데 내가. 좀 이따 후드 좀 썰어. 어우 되네. 아 마른다. 모양을 좀 예쁘게 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양이 딱이다. 응. 아, 아니야하고 처방이 모르겠다. 언니야, 나 거기에 가득 그 콩을 그릇에 가득 가득 두 개 반 넣었거든. 오, 언니 이제 좋아. 우동마가 좋다.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완전 성공이다. 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처음에 연식이 너무 많았다. 응. 응. 네, 이어서부터 이제 한게 하겠어. 실패는 언니의 성공이요. 아, 어떻게 해? 예쁘게 좀 해봐. 옆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응. 아, 이건 조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 없네. 어? 사람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언니 한 봐. 응. 내처럼 할 수 있나 한 번. 잘했네. 와, 이건 언니 굳을 것도 없다. 그렇게 연습이 많았다. 어. 아싸. 오, 요건 재밌다, 언니. 재밌어. 역시 조금 안 맞게 된 게 됐다. 조금 안 모자라겠다 싶을 정도로만. 우와, 강정 완전 성공. 이거요. 성공했어요. 손에도 붙지 않고 봐라. 언니 못하게 했으면 내가 할까? 그래. 많겠다, 딱이다. 아, 이제 알겠다. 얼마 됐어? 응. 이거 내놔줄게. 알았어. 응. 잘한다. 아싸. 언니, 이건 어떻게 해, 이건? 굳어졌다. 아, 조금 말리기는
알겠어요. 이거 구두만 못 써서. 대량으로 많이 하는 줄 알았대. 아우, 진짜. 고맙지, 마음이. 나 어제 꿈이 오신다, 그래. 일찍 오실 것 같으면 일찍 오세요, 그랬지.
간지 걸리겠다 그래도. 어. 내 차에 가면 어디서 내 어디죠? 어. 와, 잘한다. 아니야, 간증해가 팔다. 누가 생일이었나? 생일 케이크가 있나? 문정이 아니 저번에 가지고 아 저를 했으면 또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어제 못 가니까 이제 어울려지는 것 같다. 이자. 응. 내가 처음에 만들어보는 잘못된 거라. 이건 좀 쫄깃해졌어. 양을 조금 내서 조금 적게. 부실이 나오면 저 다시 줄어야 돼. 조금 것 같다. 이제 이제. 나와 나와 나.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나왔네. 여기는 소리 들겠나? 응? 와.
우와 좋다. 옛날에 언니야. 옛날에 언니 한국도 생각나나 우리 시댁에. 좀 더 굳어져. 옥수수 들들 뭉쳐갖고 이렇게 뭉쳤는 거 간장. 야 진짜 너무 맛있었어. 같이 먹어. 어떤 한 번. 조금 더 굳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막 흘렸다. 휴지 가져가. 언니 몇 시에 나왔어? 나 9시에 안 돼서 왔어. 9시 너무 늦게 왔어. 나는 9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5분만 더 5분 더 해줘. 그죠? 애들 언니야 이건 부서지는데 안 되지? 응. 고개를 맡아봐. 새벽을 다시 하면 되나? 다시 하면 되나? 그럼 이거 다시 다? 다? 어. 우리 언니가 하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너 마지막이라서. 이거를 다시 한대요. 다시 하면 된대요. 언니 어디 보니까 덥고. 그렇지. 그치? 와, 이건 땅콩 있어서 맛있는데. 하지만 맛있는데. 이건 안 되겠어. 땅콩이 이상하다. 안 들어가고, 누구가. 감이 왔었어? 괜찮아. 뭐? 어, 거기다 할 수 있나? 어, 야, 붓고 나서. 야를 다시. 이거 더 맛있겠다. 이건 땅콩 안 썼구나. 썩을 텐데, 집까지 못 가서 담았어. 옆에가 다를 거야. 돼. 이건 찹쌀이에요. 찹쌀. 찹쌀 튀긴 거. 다시 할게. 언니야, 그걸 어떻게 해주고 다시 해야 되지?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래 얘? 일단 뭐 내가 할 테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콩보다 더 맛있다 진짜. 야가 가위가 부러져. 여기다가 섞어. 아, 예, 어, 내가 한번 섞어. 아, 콩 그냥 들어. 누가? 오, 언니야 속살이고. 어? 진짜 맛있는데. 고소하다. 이렇게 많이 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마지막 그거 내가. 언니야. 어? 이거는 막 부서지는데요. 어떡해? 부서지는 이제 두개 끝났는데. 이제 콩강정은 끝났어요. 됐습니다. 짜자자. 언니야, 이거 시장에서 사면 어. 엄청 하겠는데? 아까 줘. 몇 개 안 넣고 5천 원씩 만 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 이거 빨리 안 쓰니까 안 되겠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네. 속살이 맛있다, 그치? 응. 이것이 쩌는데 쩌는 것 같아? 응. 야, 너 많이 내야 되겠네.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들어보지 하지 말고. 아, 진짜 언니는. 내가 그거 할까? 까비 여기 있으면서 소동이 잘 안 돼. 아, 그냥 물엿 같으면. 어. 되는데. 쌀티가 내가 또 손 좀 물어봐. 전화해가지고 쌀티가 어디 갔다 손 좀 물어봐. 나 지금 바빠요.
써는 시기를 놓칩니다. 놀러 가면 따라 돌아오고 갈비만 같이 놀지 같이 놀고 가지 않냐? 따라오지 말고 또 어떤지도 자꾸 따라오고 그 왜 그래 우리하고 놀라 그랬지? 나도 모르지. 응? 언니가 좋았겠지.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나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그 왜 그랬냐? 근데 어릴 때부터 언니를 엄청 좋아했는데 나도 오빠라 우리 친구들이 다 보내라 했었지. 맛있을까? 엄청 맛있다. 이 와우는 또 밤에 좀 나는 것 같아. 어디까지 나가겠네. 이제 됐어. 언니 다른 거 할 때 같이 넣고 자. 땅콩을 이렇게 갖다 놓고. 땅콩 안 넣어도 고소하다. 언니 따서. 이게 재밌어. 자리가 미치다 보다. 딱 한정할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야. 그다. 싹 채워놓고. 이쁘니까? 이거 틀었네. 집에 가득 갖고 왔다. 왜? 맛있잖아. 맛있으면 좀 피가 줄까? 그냥 저거 튀겨서 먹어도 맛있겠더라. 찹쌀은 언니야 말려서 튀기는 거 아니래. 근데 말려서 튀기는 게 더 맛있네. 되나? 진짜 맛있다 찹쌀. 전복이 켜놓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밖에서 하면 자동으로 전복이 없어도 굳어지지 않을까? 쓰는 타이밍도 딱 중요하구나. 왜 다 말라서 하면 왜 안 되는데 언니? 딱딱하게 부숴서 부숴. 마르고 나서 하면? 그렇구나. 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팔 아픈데. 니가 왜 썰까? 어깨도 앞으로 올라가고 이제. 아, 처음엔 지금 힘든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그래 그거. 응? 육아 그지. 육아 어 아버지 언니 진짜. 진짜 그런 맛있었다. 그런 육아 없어 언니야. 찹쌀 탁 해가지고 아버지가 집에서 해가지고 밀어가 말려가.
여섯 과가 튀겨가 와 생각나잖냐. 그런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사람은 오늘 왜 사라질까? 힘스럽지 그런 거. 그죠? 인생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재밌게 살지 않냐? 가고 싶은 거 나가고 가고 싶은 거 나갔고 아유 다 해봤다 나는. 와하는 바보야. 못하는 게 바보지 당연하지. 지금 막 아프면 요양원에 갔다 있는데 아프면 요양원에 갔다 누워. 다 부질없는 짓이요. 그냥 재밌게 살아요. 사람들 중에 아까라 사람들 중에 여기서 모르네. 아 그래? 콩이랑 비슷하네. 많이 먹여줘 그러면. 자,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네가 예쁘게 밀어. 다 해. 이렇게 봐. 자, 야로 쫙쫙 해라. 이제 옷에 개입을 옷 나갔다 보니까. 아, 옷에 불이 탔다 봐. 프라이팬 뜨거운 거야? 그럼 버리면 되지 뭐 언니야. 가만히 있어. 아이고 다리야 이거 어떡해. 언니야 이봐라 한계도 도움이 안 되면 잘하고 있구만.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지척해내야 되는데 이건 뭐 내가 다 밀고 다 한 게 뭐 시간 많아. 언니 나보고 썰어라네. 와 잘된다. 와 예뻐 그치? 응 여섯 한국자 봤네. 그냥 언니가 아까 말했다. 와 예뻐. 와 도마도 미쳤다. 큰생도만 그래도 좋네. 이거 미는 거 멋지죠. 근데 나무도만은 잘못 보관하면 금방 입힐까. 그치? 이것도 딱 쓰고 바람 통하는 곳에 딱 날라야 되겠다. 나무도만 최고다. 나무도만 최고다. 있잖아요. 이거 찹쌀을 엄마? 아 이게 너무 튀겨서 맛없을 건데 딱 이렇게 튀겨가 잘 됐네. 찹쌀을 튀긴 거예요. 옛날에 그죠? 응. 찹쌀을 말려서 튀긴 건데 옛날에 그거 튀겼는 것 같아. 찐쌀. 어 찐쌀. 어.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 됐어요. 이거 언니야 말려서 왔다고 혼났대. 찹쌀을 말려서 튀기는 거 아니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더 맛있네 이게. 이게 찹쌀 튀긴 강정이에요. 이거 다른 거보다 정말 맛있어요. 찹쌀 튀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강정. 우와 진짜 맛있어 언니야. 언니 우리가 한 지가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나 봐. 응. 근데 한 건 없는데. 많이 났잖아 그게. 한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하나 둘. 참깨 강정, 들깨 강정. 그것만 다 하는 거야. 하다가 지금 그만해. 맞지? 지겹진 않아. 오 이거 찹쌀 이거 진짜 의외인데. 언니 나중에 이거 좀 말려갖고 튀겨다 줄까? 집에서 그냥 먹게.
알았어. 엄마. 이거는 쓰는 거는 지체할 시간이 없네. 제사 안 모시나? 이거를 네모 팔떼기로 이렇게 딱 썰어놔야지. 진짜 언니야. 언니 이거 만들 때 먹어야 맛있다. 비켜 빨리. 아 밑에 약간 먹을 때 어떡하지? 언니 나타났네. 아 진짜. 괜찮아. 버리자. 잠깐만. 계속 냄새 나. 언니 미안해. 내가 빨리 안 비켜서 그렇지. 있거든. 양쪽이 딱 이렇게. 응. 그거 한 틀 한 개 만들까? 아니 틀 만드는 게 아니고. 응.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병이 지금 엄마? 병이 단상이잖아. 어. 저걸 정수만 이렇게 마리털을 하나 잘라주든지. 어디 단상? 무슨 단상? 몰라 거기서 그런가. 저걸 뭐로 해달라고? 저 조만하게 있잖아. 응. 뭘로 만들으라고? 마레토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 마레토가 뭔데? 마레토, 그거 밑에 묵은실과 부분은 마레토 있어. 그거는 쉽진 않으니까. 이거만 됐어. 이 판을? 편안하게 지금 맞춰달라고 하는데. 스탠드 돌려 맺었었는데. 아, 스탠드는 된다며. 이거만 다 개먹고 안 해가지고. 저기 보세요. 강정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우 오늘 강정 팔러 가자. 아니 요 앞에 앉아서 강정 팔고 올게. 기다려봐. 돈 많이 벌어 올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강정사에서. 강정사에서 하고 내 팔고 올게. 잘했다 언니 우리. 야. 쓸기면 안 된다고.
일 있어? 언니 약간 좀 팔로 가면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리지 아이고. 라이브 카페 하려고 땅을 하나 보려고 했거든. 이제 내 평생 언니야 라이브 카페 한 개 딱 해놓고 노래하고 살아야지. 잘하죠? 가을건 찌꺼리겠으면 맥주를 밀어놔. 네. 언니 이거 바로바로 막 썰어야 된다. 이게 더 빨리 공정되네. 커피 한잔 다 먹으러 갈 시간이 없네. 먹어. 먹어봐. 커피 아까 먹어. 먹어봐. 아까 먹었는데? 응? 언니는 밥 아까 먹었는데 또 밥 안 먹어? 언니 애들 다시 넣어야 돼. 그럼 이거 다시 걸어가야 돼. 따로 모아. 응. 주세요. 쌀을 말고 잘해볼까? 뭐? 쏠지 않을까? 그래? 우와. 먹고 와. 사랑합니다. 오늘 강정 다 묻혀놓고 만들어서 팔고 올게요. 돈 얼마 벌었는지 얘기해드릴게요.